내가 안 웃어? 네, 거기. 네. 이름을 여기다 쓰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보기에 앞서서 내빈 여러분의 기침을 좀 합니다. 내빈 여러분께서 혹시 좀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넓은 방향으로 이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제분들 나오세요. 충청북도 충주에서 명문인 인동장씨 문중에 고 장창덕 선생님과 고 이구남 여사님 사이에 일남 오녀 중 차녀로 출생하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1951년 아주 다복한 가정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회갑을 맞으신 장승희 여사님 그리고 부군 되시는 유남주 선생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커다란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박수 소리는 문화인의 척도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제분들이 헌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남 대신. 작은어머니 이복순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좀 부탁합니다. 종가댁 당숙 유동식 선생님 박수 좀 부탁합니다. 종가댁 당숙모 임평순 여사님 박수 좀 부탁합니다. 고모부 왕진생 선생님 박수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고모님 유남순 여사님 이 소개를 헌수에 앞서서 해야 돼. 손자 손녀가 합동으로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 손녀.
나오셨다가요. 이쪽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신 분. 거기 잠깐 기다리셨다가. 자, 돌아주세요. 자, 돌아주세요. 자, 내빈 여러분, 귀여운 손자, 손녀입니다. 박수 좀 부탁합니다. 경례. 요 전 순서에 작은 댁 조카 사위 차세환 씨 네 분 소개가 됐는데 차량 관계상 조금 늦게 도착하셔서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내빈석을 향해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 커다란 박수 부탁합니다. 경례. 아, 평소에 유남조 선생님께 내빈 여러분 박수 좀 부탁합니다. 경례. 이곳으로서 혼수하실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빈서를 향해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여러분 박수 좀 부탁합니다. 조카님 네 분입니다. 자, 혼수하실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혼하신 분은 큰절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은 큰절로 하세요. 자제분들이 아버님 어머님의 만수무강을 빚는 헌수 순서를